안녕하세요, 페드로입니다. 오늘은 스페인어를 배우실 때 조금 약간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이 수동태가 뭘까요? 수동태. 영어 배우실 때, 일단 우리 정규 수업 받으면 영어 배울 때 항상 이거 수동태 나오잖아요. PPP. PPP. 딱 여기까지. 제 영어는 여기까지만 쓸게요. 수동태가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굉장히 간단해요. 사람이 핸드폰을 쥐는다라고 할 때, 내가 핸드폰을 집었다라고 하지, 내가 핸드폰에게 집혀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. 그럼 이게 뭘까요? 능동태는 말 그대로, 능동태는 뭐뭐 했다예요. 그러면 수동태는 뭐뭐 해졌다. 뭐뭐 해졌다가 되는 거죠. 그럼 이거를 예를 들면, 그러면은 앞에 주어가 뭐가 나올까요? 능동태는 주어가 당연히 사람이니까 사람. 사람이 될 거고, 뭐뭐 한 거에 대한 주격이니까, 주체가 되니까 사람이 될 거고, 이 수동태는 뭐뭐 해졌다니까 뭐가 될까요? 씹혀졌다, 뭐 먹혀졌다, 그리고 주어졌다라고 하니까 물건이 됩니다. 하지만 이게 100%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뭐 스페인어 외에도 여러 가지 언어를 해봤지만, 이 언어는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말은 즉슨 뭐냐?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100%는 없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언어도 100%는 없는 것 같아요. 관용적인 용법이라는 거, 우리가 문법상으로는 맞는데, 우리 이렇게 안 써갖고 틀리다라는 용법들 있잖아요.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강사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,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, 이게 100%야? 라고 하지 말고, 요게, 이런 거구나, 라고 하고, 변수도 있을 거야, 라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습관을 갖고 계시면, 언어를 배울 때좀더 유연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언어를 배우실 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, 문법상으로 맞고, 이게 보케벌러리도 맞는데, 이게 왜 틀리지? 단순히 얘네가 안 쓴다는 이유로? 이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이라는 게, 이게 100% 맞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,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데,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살면서 그거를 꾸준하게 습득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그런 외국인들을 위해서 어떤 체계를 만든 게 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 변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. 언어를 정말 빨리 배우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은, 자기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요. 정말 좋은 멘탈은 뭐냐면, 야, 나 한국인인데? 내가 영어 못하는 거 당연하지? 내가 한국인이니까 스페인어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해. 근데 스페인어를 이 정도 한다는 걸? 정말 대단한 거야. 라는 멘탈. 자기가 잘한다고 해갖고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되겠죠. 겸손하는 게 우선 첫째 덕목이긴 한데, 틀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우리가 수동태, 스페인어의 수동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예, 세르 피피. 아, 피피라고 하면 안 되겠죠? 뭐냐? 아, 과거분사. 그리고 과거분사 아시죠? 그 아르 동사는 아도, 그리고 이르, 그리고 에르 동사는 이도. 그 다음에 에스타르 과거분사. 그 다음에 세뭐 동사. 이게 동사가 되려면은 3인칭이 돼야 되는 거 알죠? 3인칭 단복수. 요세 가지가 스페인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수동태 용법입니다. 그럼 요 차이는 뭘까? 요 세르랑 에스타르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얘를 뭐를 들까? 오케이. 그러면은 에스 세 라도. 에세라도. 아, 이렇게만 되겠구나. 그러면은 라 푸에르타. 라 푸에르타. 에세라도. 그러면은 라 푸에르타 에스타 세라도. 그러면 세는 라 푸에르타 세 시에
시에라. 요 세 가지 예문인데, 우선 라포에르타 문이죠. 요 혹시 요거 차이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? 요거는 이제 일반 동사가 3인칭 단수로 바뀐 건데, 요게 다 어디서 파생됐냐면 이 세라르라는 동사 원형에서 파생이 됐습니다. 요거는 여기서 안 다루니까 뭐 제가 나중에 영상을 올리든지 아니면 지금 공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초급적인 부분이니까요. 요거보다 더 초급적인 부분이니까 공부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는 요게 동작수동이에요. 동작수동. 요거는 상태수동. 요거는 그냥 수동. 대부분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뽀르가 나옵니다. 동작을 하는 사람, 동작자가 나오죠.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라프레타 세라도 뽀르 블라블라. 그러니까 어떤 뽀르 이후에 사람에게 문이 닫힌 거예요. 에스타 세라도, 이것도 문이 닫힌 겁니다.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? 에스타 세라도, 에스타 세라도. 이 차이는 뭐냐?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에 뭐 베이커리에 방문을 했다고 칠게요. 제가 베이커리를 딱 지나갔는데 문이 그러니까 주인에 의해서 두에니오에 대해 뽀르 두에니오에 대해서 닫힌 거예요. 그러니까 닫혀진 순간을 얘기를 할 때 바로 동작 수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에스타 세라도는 뭘까요?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빵집을 지나가는데 문 닫혀 있네. 여기 세라도. 우리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데 여행 가시면 요거 있잖아요. 세라도. 이런 거 요거 걸어 놓잖아요. 닫힘. 닫힘이라는 뜻이거든요. 요게 뭐 문이 닫혀 있네.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순간의 동작. 그리고 요거는 어떤 지금의 문이 닫혀진 상태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요 시에라, 세시에라, 요게 뭐냐면 뜻으로 치면은 요 뜻과 가장 비슷해요. 이 뜻과 더 비슷해요.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아니고 그냥 수동이에요. 문이 닫혀졌다, 닫혀져 있다 이런 식의 사용을 합니다. 요 세 용법이 엄청 많아요. 우선은 뭐 지금 수동태 있고요. 그 다음에 무인칭 있고,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요 이제 그다음 무인칭이 있고, 그 다음에 하는 게 여기 이제 뭐 직접 목적어 로라 이게 나오고, 이게 의미상의 이제 3인칭 간접 목적어가 됐을 때, 그러니까 레나 레스가 됐을 때, 요게 됐을 때 요거가 되면은 뭐 세로 바꿔주죠. 그리고 상호의 의미, 뭐 서로 뭐뭐 했다라고 할 때 세도 많이 쓰이는데, 어차피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 주제니까요. 나중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. 세르 과거분사, 에스타르 과거분사, 그리고 세. 이제는 수동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? 이상 테드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